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 식재료를 예. 동경올림픽 때 세계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일본 정부 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임상실험 대상인가? 그래서 이게 아, 심각하다. 올림픽 선수들에게 이걸 먹어도 된다라고 하면 일본이 자신 있으면 IOC와 함께 네. 검증 한번 해보시고 그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지는 일본이 답해야 될 주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쿠시마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거 아베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계속 이걸 나는 공격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기 때문에 올림픽 보이콧은 우리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국민의 안전, 생명에 관련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